안녕하세요. 저는 중1 제이탑 유리아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투구장사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구장사의 의미 및 용법. 두 번째는 투투 enough to in order to. 세 번째로는 원형 부정사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투구장사의 의미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투구정사의 용법에는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그리고 부사용법이 있습니다. 먼저 명사용법은 투구정사가 그 문장에서 주어, 주격원, 목적원 중 하나가 될 때 사용합니다. 이때 주어와 준 경우에는 가주어와 진주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To learn new things is very interesting. 이것을 바꿔 It is very interesting to learn new things. is은 가주어가 되며 to learn new things, to learn은 진주어가 됩니다. 두 번째로 형용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형용사용법은 투부정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it is time to go to bed. 여기서 to go는 명사 time을 꾸밉니다. 이제 부사적인 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부사용법은 투부정사가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밀 때 사용합니다. 투부정사 이하를 생략해도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부사용법에는 목적 부식, 형용사 부식, 감정원인, 그리고 결과 표시가 있습니다. 목적 분시는 뭔가 하기 위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He doesn't eat dinner to lose weight. 이것의 뜻은 그는 살을 빼기 위해 저녁을 먹지 않는다 입니다. 형용사 수식은 뭔가 하기 위해를 뜻합니다. 예문을 들어 The book is very good to study math. 이것의 뜻은 이 책은 수학 공부하기에 좋다 입니다. 세 번째 감정 원인 감정 원인은 뭔가 해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I was happy to win the race. 이것의 뜻은 경기를 이겨서 행복했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표시는 뭔가 해서 뭐뭐이다입니다. 예문을 들어 How I grew up to be a lawyer. 하워드는 커서 변호사가 되었다입니다. 두 번째로 투투 enough to in order to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투투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입니다. 투투의 구를 절로 바꾸려면 so 플러스 형용사 부사 플러스 that 플러스 주어 플러스 can't나 couldn't를 뿐입니다. 두 번째는 enough to입니다. enough to는 뭐뭐하기에 충분히 뭐뭐하다입니다. enough to인 구를 절로 바꾸려면 so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that 플러스 주어 플러스 can이나 could입니다. 세 번째로 in order to를 설명하겠습니다. in order to는 뭔가 하기 위해를 뜻하며 in order 구인 in order to를 절로 바꾸려면 so that 플러스 주어 플러스 can could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형 부정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원형 부정사인 지각동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각동사는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를 씁니다. 예를 들어 We could see him run fast. 우리는 그가 빠르게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see는 여기서 지각동사가 되며 him은 목적어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서형동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서형동사는 서형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원형 부정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Let me introduce myself.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Let은 서형동사가 되며 me는 목적어가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